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하나 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 케미칼과 하나 큐셀이 통합되어서 탄생한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 사업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 솔루션의 케미칼 부분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리테일 사업 부분에서는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와 그리고 하나 갤러리아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맞춰서 이제 수혜관점도 존재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2분기 실적을 보았을 때 갤러리아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 큐셀이라는 태양광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태양광 사업 부분이 그동안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340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올해 후반부부터 3분기, 4분기 나아가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고성장 구도에 있어서 하나 큐셀의 이제 태양광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높여볼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미국에서는 기후 법안을 이제 통과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기후 법안이라는 것은 480조 원이라는 엄청난 큰 규모의 법안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자리이긴 하지만요. 하나 솔루션의 이제 성장 부분을 보았을 때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하나 큐셀의 이제 강력한 이제 태양광 사업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태양광 수요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굉장히 더운 상황인데 글로벌 이제 유럽이나 중국 또한 굉장히 더운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남극과 북극의 이제 만년설 또한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태양광의 산업 자체가 본격적으로 투자가 굉장히 증가함에 따라 이 기업의 이제 수혜 관점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효과에 따라서요. 판매 단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높았던 북미와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에도 높은 판가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만 본다 하더라도 모듈이나 웨이퍼 부분에서 7%라는 상승분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이제 이익 측면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러한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이제 성장 부분이나 실적 전망을 보았을 때 올해부터 이제 매년 10%의 고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굉장히 대기업군이기 때문에 10%라는 성장 부분이 굉장히 우량한 성장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조 클럽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프리미엄 가치가 더해지면서 오히려 이 기업의 주가의 탄력성은 또는 이제 우상향 기조는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구간대 자체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박스권 상당 구간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전에 물량들이 약간은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의 이제 대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린 뉴딜이라는 게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내세웠던 그러한 핵심적인 수혜 정책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올라왔던 자리였지만 지금 그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이나 이제 재료가 필요한데 그 중심에는 한 표 차이로 이제 실패가 통과가 되지 않았던 바이든의 이제 기후 법안 480조 원이라는 엄청난 법안이 통과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솔루션의 대장주격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우선은 짧게 목표 주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48,000원 부근 잡아드리겠지만 중기적으로는 55,000원 부근이나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36,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태양광 관련주 하나솔루션에 대한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앞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예상보다 크게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앞으로의 또 미국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